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외롭지 않으려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틀렸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겠는가?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이 50이 넘으니 혼자가 좋다. 배우자와 치닥거리고 감정 싸움하는 게 피곤하다. 인연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한테도 마음을 접었다. 다큰 자식은 남이라 생각하는 게쏙 편하다. 요즘 주변 사람을 만나면 계산적인 태도가 눈에 보인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시계 질투는 이미 도를 넘었다. 대화의 주제도 이미 정해져 있다. 뒷담화와 비교식이 질투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집에 오면 외롭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다. 세상에는 내 맘 같은 사람이 없다. 젊었을 때는 나만 빼고 노는 친구들에게 섭섭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를까봐 겁이 난다.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냐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고독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큰 병에 걸려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도 아들, 딸도 고통을 대신해 줄수 없다.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과 아픔은 오직 스스로의 몫이다. 몇달 전에는 40년 지기 친구도 정리했다. 진정한 친구인 줄 알았다. 근데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 삶에서 진짜 친구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세월이 흘러 환경이 바뀌니 사람도 변한다. 주변 사람을 정리하니 요즘은 평안하다. 돈 쓰고 상처받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마음 약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는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랬기 때문이다. 근데 나이가 들고 자연스레 주변 정리가 되니 차라리 쏙 편하다. 뭐 가끔 그리울 때도 있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다. 혼자서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아니, 상처받는 것보다는 외로운 게 낫다. 혼자 지낸다는 건 뭘까? 바로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다. 혼자 살수 있다는 건 오히려 축복과도 가깝다. 왜냐고 혼자 살 만큼 건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혼자 죽을 용기만 있다면 늙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이 먹고 아프면 움직일 수도 없고 밥도 못 먹는다. 근데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다.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 읽게 된 책이 하나 있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혼자 사는 고령자보다 같이 사는 고령자 쪽이 더 높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않느냐고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쓰지가와 씨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한 결과 세상에 자녀가 없는 싱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다. 심지어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다. 역시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수 있다는 게 맞는 말 같다.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 만하다. 만족스러운 노예, 세 가지 조건 만족스러운 노예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나는 그동안 1번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2번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 되기, 3번 타인에게 신세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이렇게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았다. 부유층 대상의 요양시설을 봐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돈과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케어 매니저가 알려준 초곤란 사례에는 가족과 동거 중이라 간병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케어 매니저는 이럴 때면 따로 살면 좋을 텐데 라고 한탄한다. 오히려 1인 가구면 돌봄을 위해 개입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때는 노인을 집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도리다. 젊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애초에 집도 부모 집일 테니 말이다.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싱글의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롤모델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롤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고 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왜냐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테랑 싱글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예전에 눈치챘을 것이다. 다만 가족 만세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사별과 이혼으로 돌싱이 되어 막상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학습한 효과도 있다. 나는 사별이 된 이혼이든 돌싱이 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 라고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싱글을 마치 박멸해야 하는 삶의 나쁜 방식처럼 경고하는 책이 흘러넘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탄하거나 겁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듯한 책을 만났다. 스시가와 사토시 씨의 노후에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책이다. 스시가와 씨는 오사카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3년에 오사카부 가다마시에 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4,006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스시가와 씨는 오사카 근교 주택가에 사는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자녀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비인후과에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이다. 스시가와 씨는 동거 고령자를 여러 층으로 나눠서 동거인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동거인이 1명 늘어나, 즉 2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졌다. 동거인이 다시 1명 더 늘어나서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고 4인 이상 즉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높고 고령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스시가와 씨는 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고통이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다. 혼자 참는 수밖에 없다는 싱글의 찬념과 각오가 전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고는 해도 일단 가족을 형성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스시가와 씨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다를 게 없다고 한다. 아, 천만다행이다. 자녀가 없는 노인은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생활 만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된다. 2인 가구의 만족도는 최저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2인 가구의 노 행복의 비결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비결 1. 서로를 이해한다. 비결 2. 가사 분담을 확실히 한다. 비결 3.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비결 4. 눈앞에 불만은 사소한 거라 생각한다. 비결 5.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 비결 6.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다. 비결 7. 자신의 세계에 파고든다. 확실히 동거인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고민도 많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당연하다. 고민은 나보다는 주변에서 오기 때문이다. 자신은 만족도가 높더라도 함께 사는 자녀 부부의 사이가 나쁘거나 손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고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도 따로 사는 가족은 있을 테니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남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안 보이면 잘 있는다. 나이가 들수록 맞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맞춰가며 만나는 건 피곤하기만 하다. 실제로도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외롭다고 누군가를 만나지 말고 혼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관계를 좁힐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일부러 혼자서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원하는 만큼의 소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면서 삶을 채워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다.